같은데.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. 계란 후라이 해줄까요? 계란 네 해주세요. 내가 해줄게요. 안녕. 저거 하나에 지금 아우. 이거까지는 생각은 못했다. 아, 복잡하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좀 잊혀지는 거 같은데. 나 또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. 밥 먹을래요? 계란 후라이 해줄까요? 계란 네 해주세요. 나 계란 후라이 좋아. 빨리 해줘요. 내가 해줄게요. 우와 멋있어. 바로 철벽 치는 거 봤어요? 강철한테 신세 지지 말라는 거지. 내가 해줄게요. 안녕. 우리가 이성 계란 말은 안 봐요. 동생 안 봐요. 아 그래?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생님 매력 발산? 매력 발산. 강의는 전화를 내가 해줄게요. 나 계란 잘하는데? 한번 내가 닦을까? 한번 딱 이거 한 번. 아니 근데 아니, 그래도, 아, 그래도. 계란 후라이가 뭐라고? 저거 하나에 지금 아우 어우 눈빛. 사실 이제 저는 데이트 끝나고 마음의 정리가 다 됐고 아 이제 상철님한테 집중을 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상철님을 더 알아보고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약간 이렇게까지 갔는데 다른 출연자분들도 상철님한테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확신을 더 줘야 되는 건가? 아니면 그게 부담일까?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다가가기가 아직은 좀... 네. 내일 끝나는데 아직은이라니. 가도 되지. 아직은이라니 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, 혹시. 하잉. 하잉. 아, 좀 걷고 올까, 우리? 뭐를? 좀 걸으러 갈래? 뭐 걸어도 좋고요. 응. 해변가 봤어요? 아, 좀 걷고 올까, 우리? 뭐를? 좀 걸으러 갈래? 보러 가자. 내가 할게, 그 산책. 해야지. 나도 가. 너도 가. 와, 아까 그 순자 씨 자세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? 혼자 거기 있어봐야 잡생각밖에 더 들어요? 나가! 나 조금 쉰다고 해줘요. 누워? 어? 눕지 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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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덥지 마. 친구들, 우리 오늘. 네. 아니에요. 왜요? 화이팅 하자고요? 화이팅 하자고 하는 게 나한테 하는 말인데 약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상철님을 지금 대화하고 오라니까. 그러니까. 지금? 아 그냥 먼저 가. 이거는 좀 옆에서 누가 떠넘겨줘야 되는 거. 일단 밥 먹다가 분위기 보고. 맞아, 나 너무 늦어. 뭘 늦어? 천천히 해요. 천천히 하라고? 안 돼. 후퇴하는 게 좋지요. 마음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. 맞아. 마음의 준비 시간이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. 신자님 있어요? 응. 상철님. 상철? 상철? 어. 이거 영숙 더 복잡하다. 이게 뭐야? 오 마이 갓. 가요. 오 마이. 내가 잘 얘기하고 올게. 아, 뭘 잘 얘기해? 연말 좀. 괜찮아요. 오 마이. 어 기다렸어요? 아니 아, 잠시만 1분밖에 안 걸렸어 1분. 얘기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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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그냥 담백하게 결론만 말하면은 뭐 저는 3일 차? 그 랜덤 데이트 하기 그때랑 그날 저녁이랑 뭐 그 해변가에서랑 전 계속 순자님 얘기했거든요. 아. 근데 나랑 뭐 막 접점은 없었는데. 그러니까. 그냥 궁금스. 조금 이제 그래도 접점이 방금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 그냥 대화는 조금 나누긴 했지만 뭐 크게 저도 뭔가를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아. 저는 그 순자님이랑 한번 따로 이렇게 데이트 해보고 싶다 그 혹시라도 괜찮으면 이제 뭐 선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 할 걸 좀 마지막 할 걸 약간 이런 할 걸 그래 진짜? 하지 그러지 아까 그 말을 못했죠. 못했는데 그 어쨌든 어제 영철님한테 가셨고 그러고 지금도 뭐 잘 되는 것 같고 가지고 그 뭐야? 아, 저 선택해 주세요. 막 이런 말 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. 아, 그치. 어필. 표현을 해야 알죠. 모르잖아요. 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거를
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까라는 거는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. 뭐 저를 탓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야죠. 그죠? 예, 조사해야 되죠.